안녕하세요, 충충입니다. 오늘은 충충의 웹툰 그리는 법 드로잉 편 2교시 눈 그리는 법입니다. 눈 그리는 법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눈 그리려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이라도 뭐 막 의학적으로 알진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아는 게 좋은데요. 눈이 이렇게 있으면 동공이 있죠. 그리고 여기 까만 게 있고 뭐 빛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자잘하게 있죠. 이제 눈곱 잘 끼는데 눈곱존. 그 다음 위에는 속눈썹이 많아요. 그 다음 밑에는 살짝 띄어져가지고 속눈썹이 있는데 속눈썹이 위쪽에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위에 눈 선을 좀 굵게 그리죠.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, 그래서 눈은 엄청 다양한데 이게 그린다고 하면 보통 막 화려한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눈꺼풀이 되게 이쁘게 잘 그리죠. 일본 만화 동공 같은 경우도 빛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쌍꺼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오늘 키 포인트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, 눈을 그리실 때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은 캐릭터의 왼쪽 눈이죠. 캐릭터의 왼쪽 눈은 그리기가 쉬워요. 45도의 이제 각도로 그린 걸로 하면 이건 그리기가 쉬운데, 보통 캐릭터의 오른쪽 눈 그리는 걸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랬고, 뭐 이제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, 그런 경우에도 캐릭터의 오른쪽 눈 그리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, 이거 그릴 때 이제 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, 약간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는 눈이야. 일본 만화 같은 느낌? 이렇게 그리는데,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아까부터 드린다고 그랬는데 캐릭터의 오른쪽 눈부터 그리면 좀 낫습니다. 캐릭터의 오른쪽 눈부터 그리는데 이거 같이 그리세요. 얘 한번 긋고 쟤 한번 긋고. 그래서 오른쪽 눈을 그리면 이걸 보고 그리는 건 좀 쉬워요. 네, 그래서 얘 밑에 선을 그어주면 얘도 같이 밑에 선 그어줘. 얘 눈썹 그려주면 얘도 눈썹 같이 그려줘. 그러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리면 그래도 대칭 맞추기가 좀 편합니다. 그리고 광 같은 경우는 우선 가운데 까맣게 가는 거는 거의 국룰이고요. 위에서부터 이제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, 이거는 보통 눈 그리는 게 가장 재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눈을 연구해 보시고 다른 만화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그리면서 내 그림체가 아니게 된다. 아,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눈 되게 단순하게 그립니다. 실제로 그릴 때는 약간 그냥 저는 새카맣게 그려요. 보통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. 그리고 약간 밑에 이제 속눈썹 정도만, 그리고 빛 하나만 이렇게 띵 주는 편입니다. 와, 이렇게 그리는데, 우리는 1교시에서 배웠던 얼굴이랑 이제 접목을 시키면 또 캐릭터의 얼굴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시기 전에 형태를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. 얘는 좀 약간 네모스럽게 생긴 눈이다. 네모스럽게 생긴 눈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약간 삼각형,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긴 눈이다. 아니면 뭐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긴 눈이다. 이런 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동그란 눈들, 여기도 다 얼마든지 멋있는 캐릭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눈을 각자 캐릭터마다 개성을 좀 정해주면 만화 안에서도 눈만 딱 보였는데도 아, 얘는 이 캐릭터 눈이다, 저 캐릭터 눈이다 하고 독자들이 알면 그리는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아, 빛까지만 봐요. 아,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, 이렇게 그린 다음에 눈동자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응시하는 쪽으로 빛을 넣어주면은 좀 더 그쪽을 바라보는 효과가 납니다. 네, 오늘은 그러면은 눈 그리는 법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